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청년이 잘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했어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우지창! 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청년 사업가는 이 꽃에 관련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꽃이라고 하면은 꽃을 팔까요? 꽃을 키울까요? 아우, 궁금하시죠? 아닙니다. 바로 꽃을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와우! 꽃이 정말 크죠? 정말 크고 예뻐요. 자, 이 꽃을 만든 오늘의 청년 사업가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청년 사업가는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사람, 페이퍼 플라워 공방을 운영하는 이신의 대표입니다. 어떤 창업 아이템입니까? 네, 저는 보통 이제 종이로 꽃을 만들고 있는데 종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스폰지라든지 아니면 천으로 이제 큰 꽃, 작은 꽃 만들어서 포토존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출강 수업도 하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꽃집을 차리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 꽃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만들기는 특별히 이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연히 원데이 클래스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쁜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내 손으로 직접 꽃을 피워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 클래스와 키즈 클래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은 1시간 반 아니면 이제 큰 꽃을 만드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5시간, 6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꽃 사이즈별로 시간이 좀 정해지기도 하겠네요. 네. 근데 인원은요? 인원은 이제 최대 뭐 두세 명까지 받고 있고요.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작은 꽃을 추천드려요. 먼저 고운 색상의 주름 종이를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글루건을 이용해 꽃잎을 한 장 한 장 붙여주는데요. 여기서부터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얘를요, 이렇게 그냥 계속 붙이면 아무리 붙여봤자 안 커지지. 예,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붙인 다음에 살짝 이렇게 꼬집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풍성한 꽃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꽃봉오리부터 활짝 벌어진 꽃까지 자유자재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와, 너무 예뻐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고 싶어요. 이런 꽃에 관련된 창업을 하시는 오늘 청년 창업가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 거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네. 지금 저는 이제 주로 티칭을 많이 하고 있고 원데이 클래스에서 원래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게 영어 수업이랑 요거 이제 종이꽃 수업이랑 접목을 해서 어린이 키즈 수업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갓 창업한 사업가이기에 어려움도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사업도 활짝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처럼 여러분도 활짝 핀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청년 창업가들 앞으로 이 사업도 꽃처럼 활짝 피시길 바라면서 파이팅! 파이팅! 두 번째 청년 사업가를 만나기 위해 어쩐지 수상한 산길을 한참 달려왔는데 이 산 속에서 과연 무슨 창업을 했을까요? 자, 제가 이 첫 번째 창업가에게서 꽃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좋아하는 이 벌들이 있는 곳인데 작벌도 양봉원은 아닙니다. 자, 이 벌꿀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창업일까요? 가보시죠. 우와, 대박! 오호. 두 번째 청년 사업가는 달달함 가득!
벌꿀을 메인 테마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이지은 대표입니다. 위치가 좀 외지긴 해요. 아, 네, 그렇죠. 여기 20년간 살던 집이었고요. 아, 여기 1층은 원래 창고로 쓰던 유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공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벌통이 있어가지고 양재랑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벌꿀을 가지고 지금 창업 아이템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양봉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고, 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카페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대표는 부모님이 직접 키운 벌꿀을 더 많이 알리고 판매할 방법을 찾다가 카페를 창업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허니크림 라떼. 귀한 벌집 꿀과 화분이 먹음직스럽게 올라갑니다. 너무 맛있겠다. 네, 이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허니크림 라떼입니다. 라떼인데 왜 커피가 안 보이죠? 아, 이거 제가 드시는 법을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이거는 처음에 드실 때 지금 허니콤이 있잖아요. 이거 통째로 빼서 씹어 드시다가요. 드시다 보면은 이제 밀랍이 껌처럼 뭉쳐지게 돼요. 아, 예. 그러면은 티슈에 뱉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스푼으로 위에 있는 화분은 벌들이 가져온 꽃가루예요. 그러면은 스푼으로 떠서 약간 향기를 느끼시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꿀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어서 마시고 계시면 제가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오! 단데 달지 않아요. 진짜 꿀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 달콤한 허니밀크를 즐기다 보면 갓내린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허니카페 라떼를 즐길 차례. 이게 커피가 담백하다는 맛을 제가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면서 담백한 맛. 야, 이게 진짜 꿀벌이 들어간 그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데 담백해. 신기하네요. 뭐 계속 마시고 싶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빵 하나도 꿀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준비했는데요. 꿀과 치즈를 빵에 발라먹으면 말해 뭐해요. 이 맛이 봄이죠, 봄. 일단 카페를 좀 자리 잡고요. 정착 후에는 지금 조경을 할 계획이고요. 조경이 다 되고 나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올 거고 그래서 밖에서 약간 팬파티 또 기획 중에 있고요. 그런 비슷한 그런 커뮤니티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니면 청년들, 청년 농부들 같이 모여서 프리마켓을 한다거나 가능성이 무한한 공간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창업가 이지은 대표. 벌꿀처럼 달달한 성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이 꿀처럼 허니허니하게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맞춰볼까요? 허니허니 화이팅! 꽃이 활짝 피고 벌들이 날아다닐 봄. 우리 청년 창업가들도 봄 기운 듬뿍 받아 번창하길 응원합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6년차 동화 작가 전여울 씨. 그녀는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여유 있는 삶을 찾아왔건만 고흥에서의 삶은 도시에서보다 더 바빠졌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고흥에서 나만의 동화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다도해의 절경을 품은 고흥.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넉넉한 자연이 내어주는 아름다움에 최근 고흥으로 귀농, 귀촌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청년 전여울 씨 또한 1년 전 고흥으로 귀촌했답니다. 그럼 이번에 여성 농업인 기술인 센터도 취재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글을 써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인터뷰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질문지 짜가지고 좀 연락을 드려보는 식으로 이진우 화가라고 아세요? 어 일러스트 좀 느낌 나게 네. 그리시는 분? 고흥에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벽화 작업부터 해가지고 농민회가 한참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막 걸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작업을 했던 그러면은 이분도 다음 후에 한번 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동화 작가에서 기자로 변신한 걸까요? 농업부터 문화까지 취재하려는 주제도 정말 다양하지만 이 주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흥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죠. 지금 고흥의 로컬 매거진 모당모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랑 이야기 나누신 분은 나익수 편집위원이라고 고흥에서 이제 귀촌하신 분인데 전직 편집자셔가지고 저랑 같이 로컬 매거진에 어떤 콘텐츠를 실으면 좋을지 의논하는 역할을 맡고 계세요. 3호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 이제 살아가는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거를 쓰는 게 계기가 돼서 실제로 고흥에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고흥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말 그대로 좀 그 문화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지역을 잘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잡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당모당 매거진 취재차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카페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매거진에 담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연락드리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가 너무 예쁜데 어떻게 이걸 카페를 차리실 생각을 하셨는지.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제 아내하고 오랜 고민 끝에 시골 가서 살아보자 이런 결정을 일단 내렸고요. 로컬 매거진 모당모당은 고흥의 참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콘텐츠 선정에서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이제 매호 막 콘텐츠들이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이걸 담았을 때 독자분들이 재밌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런 요소가 있는 콘텐츠들을 주로 이제 매거진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흥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실렸으면 좋겠어요. 취재를 마치고 그녀가 부랴부랴 향한 곳은 풍양면에 위치한 작은 폐교입니다. 알록달록한 종이에는 고흥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이곳은 뭐 하는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이제 선정된 덤벙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점 공간이고요. 풍양초등학교 고옥분교라는 폐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 사업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청년 고흥 모여라 같이 외지 청년들이 고흥에 와가지고 고흥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이후로도 뭐 촌캉스, 어캉스 같이 이제 다른 외지 청년분들이 고흥을 조금 체험하실 수 있고 고흥의 어떤 이주 가능성들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이 안에서 조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아, 네. 이번에 유자 네.
그 풀 영상 올라간 거 봤어요. 근데 진짜 촬영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조금 저희 기대보다는 살짝 시청자 수가 적었지만 네. 다음 업체는 또 식품이기도 하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SNS 라이브로만 이제 송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문 라이브 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제 반복되는 도시의 삶을 벗어나서 고흥이라는 새로운 지역의 매력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이제 청년들이 도와서 이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자영업자 분들이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청년들이랑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을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 네. 근데 식사 좀 일찍 하셨네요. 아니, 밥이 있어서 밥 안 하고 막 나뒷밥을 우려서 골라둔 것도. 다음에 이제 청년들 데리고 여기 고흥 마을에서 또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집 빌려주시기로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 집에서 조금 4박 5일 동안 또 이렇게. 그럼 저희 혹시 그 청년들 데리고 관농사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걸 도우려면 후에 달래밭을 맞춰. 달래로 서서라면 캐먹 촬영하려면 그 말이야. 진짜 달래를 캐서. 고흥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고흥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 마을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그런 게 염려되고 했었는데요. 막상 여기 와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반겨주시고 인사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하랴 청년마을 준비하랴 누구보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여울씨. 그녀가 바쁜 와중에도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모당모당 사업도 그렇고 이 덤벙 청년마을 사업도 그렇고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고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고흥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늘어서 저랑 같이 고흥 안에서 좀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고흥이라는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를 조금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이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귀촌 후 도시에서의 삶보다 바빠졌지만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꿈을 꿨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고흥에서 만들어 나갈 동화 세계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80세? 90세? 아니죠. 이제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차게 100세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딘지 함께 찾아가 보시죠.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다고 소문난 옥천. 노인복지관에 가면 즐거운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고민하는 분 많으시죠? 선생님,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는 만 65세 이상 독거 남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마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주사위를 던지셔야 돼요. 근데 이거 던질 때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바닥을 떨어뜨리면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이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보드게임. 집중력도 길러주고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의 지도 아래 게임에 한번 빠져봅니다. 어르신, 게임 어렵진 않으세요? 안 어려워. 초등학교 아이들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어서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력도 더 빠르시고 참여도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래요. 주사기를 던져서 그 모형 나오는 대로 갔다가 여기다 그 선에 맞게 이렇게 잘 맞추면 돼요. 처음 해보는 경험일 수 있지만 강사의 설명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금방 빠져드는 게 바로 보드게임의 매력이죠. 복지관에 가보라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서 그래 여기를 나오니까 우리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맞고 또 마음이 안 맞는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 고민도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함으로써 위로가 되고 참말로 옥천의 이 복지관 참말로 웃어서는 안 될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두뇌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두 번째 수업은 어떤 걸까요? 쭉 몸을 자주 움직여줘야 늙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처지는 몸. 이제 날도 풀렸으니 몸 좀 한번 풀어볼까요? 왼손을 쭉 뻗어줍니다. 잡고 당겨주기. 자, 시선 어디? 왼쪽. 기초가 없어도 됩니다. 몸치라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배울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함께 즐기면 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움직이세요? 예, 예. 이 웃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참말로 이렇게 웃고 여기 오면 참 재미있어요. 아유, 다 같이 동료들 모여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선생님 따라서 박자에 맞춰서 춤도 추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유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의 긴장과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고 또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다 보면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또 아까처럼 손가락 체조 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체조입니다. 아,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땀나는 게. 자, 손 한번 털어주시고.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풀고 혹시 모를 부상에도 대비하는 건강 체조. 이렇게 다 함께 하면 더 재밌겠죠? 어르신, 자, 어르신은 그냥 막춤 추시는 뽕자 멋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 한번 깔아드릴게요. 신나게 막춤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봄으로써 즐거워하시고 또 같이 함으로써 미소가 좀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실 때 그런 보람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당한 움직임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잖아요. 친구들과 신나는 음악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세요. 혼자 있거나 나이가 들면 음식해 먹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요. 점점 입맛도 없고 요리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어 무조림. 네. 고등어는 뭐예요? 어떤 생선이에요? 우리 아버님. 등 푸른 생선이죠.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바로 고등어 무조림. 환절기에 딱 어울리는 음식인데요. 이 어르신들 요리교실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50년대 이전생 아버님들은 가사 참여율이 0%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먹는 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식생활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배워가지고 가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서툴고 차려진 밥상만 받아보셨을 텐데요. 혼자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한 끼 차려 먹는 일이라고 해요.
자, 하나씩 넣으시면서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익혀보세요. 저는 먼저 고춧가루부터 넣을게요. 고춧가루. 맛있는 음식은 드셔보셨어도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 있으셨죠? 오늘은 칼질부터 재료가 들어가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워봅니다. 강사님의 지도 아래 멋진 요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칼칼한 향이 여기까지 풍기네요. 이거 요리는 싸가는 거예요, 집에? 네, 우리가 한 것을 싸갖고 가요. 갖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랑도 나눠먹고 또 손녀 딸들 오라고 해서 요리 솜씨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짱! 드디어 완성된 고등어 무조림. 이제 곁들일 반찬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뚝딱인데요. 레시피만 보고 척척! 혼자 살다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요리도 이곳에서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벌써 완성된 고추 된장 무침. 와, 이게 내가 만든 반찬인가? 뿌듯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선생님께 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일하면서 웃고 춤추고 이럴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아버님들하고 신나게 운동하고 또 웃다 보니까 저도 같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취미 여가나 평생교육, 건강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친구들 많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카메라 보고 한번. 영상 제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거든요. 하여튼 이은숙 선생님이 전화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아무 거리낌없이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 나오실 거예요? 예, 계속 나와야죠. 1년간. 결석은 안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어르신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외쳐볼까요? 청바지! 청년의 아침밥은 나에게 활력입니다. 청년의 아침밥은 나에게 고향 입맛입니다. 청년의 아침밥은 나에게 집중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천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넉넉하고 온기 가득한 아침밥상이 단돈 천원인 곳이 있습니다. 힘이 나는 천원의 아침밥, 지금 함께해요. 신학기가 시작된 대학교 교정. 이른 아침인데요. 대학 구내식당은 아침밥 준비를 위해 분주합니다. 와, 아침부터 튀김 음식이라니 기대되는데요. 아침에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밥과 시래기 국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는 제육볶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돈채볶음, 그 다음에 열무된장볶음, 그 다음에 고구마 튀김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추 겉절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크로아상 빵도 오늘 제공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진짜 이 모든 음식을 천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 튀김부터 제육볶음, 넉넉한 채소까지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이 식단이 단돈 천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데요.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에서 2,000원,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0원, 저희 학교에서 1,000원을 부담하여 총 6,000원짜리 식사를 학생들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부터 도내 3개 대학에서 시작됐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 메인 메뉴로 나가는 제육볶음은 저희 식당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인데요. 그 제육을 미리 양파 껍질 그리고 팥뿌리, 갖은 한약재를 넣은 물에 오랜 시간 담궈가지고 재놓기 때문에 제육볶음을 했을 때 맛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니 음식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드디어 하나, 둘 학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이후 식당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학생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딱 이 아침 시간에만 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원이지만 골고루 반찬 다양하게 잘 나오고요. 저는 매일 아침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빵도 나오고 계란도 저희가 만들어 먹을 수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바쁘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때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아침밥은 건너뛰고 대충 때우던 학생들이 하루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컵밥 먹으면 반찬을 거의 없이 먹으니까 별로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시숙 같은 데 가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침밥이 제일 필요하긴 하는데 좀 저희한테 아침밥이 좀 필요하긴 하죠. 천원의 아침밥이 진짜 좋죠. 아, 컵밥 먹을 때는 허기지고 되게 식사 시간이 안 기다려졌는데 천원의 아침밥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다니 천원의 아침밥이 정말 고맙네요. 그런 걸 알기에 구내식당 여러분은 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고요. 먹는 모습에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아이들 와서 뭐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뭐 천원의 밥상이지만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 또 다른 교정으로 가볼까요? 봄의 설렘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천원의 아침밥은 인기 만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뉴가 뭔가요? 오늘은 열무된장국하고 그다음 제육볶음, 그다음에 대천파래김, 어묵볶음, 배추김치, 그다음에 하얀 밥 이렇게 여섯 가지 준비돼 있어요. 아니요, 재료는 전부 다 제가 거의 다 제주산 국내산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가 매일 새벽에 보셨다시피 매일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재료가 새로 들어와요. 이제 그때 생으로 나가는 거는 그때 바로 준비를 하고 그 전에 뭐 익혀야 되는 야채들은 전날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요. 매일매일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아침밥이 준비되는데요. 시원한 국부터 감칠맛 나는 반찬까지 먹으면 속이 든든해질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학생이 자부담금이 1,000원이어서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꽤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 시간이 쫓기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간편식을 이제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아니면 뭐 주먹밥이나 이런 것들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바쁜 학생들도 하나하나 챙기는 센스. 입짧은 MZ세대 입맛도 돌아오게 할 트렌디한 식단.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간편식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쌀 중심으로 한 뭐 샐러드, 그다음에 뭐 치킨, 그다음에 곡물 두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거는 샐러드 같은 경우는 신선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만들면서 시간대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침 시간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키오스크. 평소에는 한적한 식당이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일반 밥도 샐러드 같은 간편식도 단돈 천원. 주에 한 4회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가까워서 좀 일어나서 바로 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아침 1,000원인데 가격은 거의 6,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실하지 않고 배불리 엄청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가끔은
너무 잘 나와서 점심까지 배가 불러서 아직 점심을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따뜻한 아침밥이 그리운 기숙사 학생들, 멀리 고향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유학생들까지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게 되는 밥. 천원의 기적이네요. 매일 반찬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확실히 천원이라는 가성비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든든해서 수업에 집중이 잘 돼요. 천원의 아침밥은 하루를 건강하게 열고 그날들이 쌓여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사업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식당가가 5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이 조금 늘어서 6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학생들이 호응도가 있으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하루를 건강하고 힘차게 열어주는 천원의 아침밥.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정성 가득한 음식까지 온 세상이 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는 천원의 아침밥은 사랑입니다. 졸업했는데 무슨 학교냐고요? 아, 요새 버려진 학교에서 즐거운 놀이와 배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학교에 가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랄랄라. 국민학교라 불리며 추억이 묻어있는 곳. 그때 그 시절은 지나고 세월이 흘러 학생은 떠나 학교만 남았는데요. 이젠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배움의 공간이 된 놀라운 폐교의 변신. 지금 새로운 꿈을 키우는 학교로 가자. 전북 폐교의 변신. 수업종이 울립니다. 와, 학교 가야지. 와, 콩닥콩닥 너무 귀엽다. 콩닥콩닥을 보니까 내 마음도 콩닥콩닥.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와보니까 건물도 완전 최신식이고 정원도 있고 당나무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당나무가 어딨나요? 네, 이 나무들이 당나무예요. 이거요? 네. 당나무가 그렇게 흔한 나무는 아니라서 사람들이 보통 오시면 당나무부터 구경하세요. 그러면 콩닥콩닥 당나무 한지체험관은 좀 어떤 곳인가요? 여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한지 제작 체험을 할 수 있고 VR, 메타버스 등 미래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이후로 월 평균 700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서와, 이런 폐교는 처음이지. 와, 실내가 깔끔하게 세단장하고 미래 세대에 맞춘 교육장소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혹시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여기 역사관부터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시죠. 옛 교실을 활용한 대수 역사관. 궁금하다, 궁금해. 이름표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대수 국민학교로 시간여행 가는데요. 졸업생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소중하게 꾸며진 곳이랍니다. 그때 그 시절 사진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낫네요, 이게. 너희 금 넘어오지 마, 짝꿍아, 그때 생각나? 아, 선생님 여기 와보니까 여기 책상도 그렇고 칠판도 있고 졸업사진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고즈넉한 것 같아요. 대수초등학교는 1948년에 개교를 해서 2006년에 폐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그때 그 당시에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옛 시절 그리운 향수를 주는 이곳은 졸업생도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종이는 봤지만 종이 원료 당나무는 처음인데요. 전통 한지 만들기 도전해 봐야죠. 백필을 잘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살살살 벌려보세요. 닭솜과 잘 응집되도록 하려면 뚱땅뚱땅 망치질 잘해줘야 돼요. 이 망치 두들기는 게 원래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전 과정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재료 뭐였죠? 황초규. 황초규.
닭더미를 잘 붙게 해줄 닭풀, 황초큐도 배우는데요. 체험이 살아있네.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내려가서 이때는 물을 푸고 왼쪽 오른쪽으로. 닭더미와 닭풀이 잘 엉기도록 쉐킷 쉐킷. 그런 뒤 닭더미를 잘 떠서 흔들어줍니다. 아, 또 리듬감 하면 저거든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죄송하지만 양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뭉칩니다. 아, 예. 딴짓하는 어린이 선생님께 꼭 혼나더라. 한지반에서 조심히 뗀 한지를 강풍에 잘 말려주는데요. 한지 한 장 만드는데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마무리로 뜨거운 열판에 놓고 10분만 기다리면 한지는 완성됩니다. 어머님, 네. 여기가 폐교인 거 알고 계셨어요? 폐교를 활용하니까 공간 활용도 잘 되는 것 같고 특히나 한지 체험을 하니까 애들한테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다린 보람, 한지 장인의 솜씨 발휘됐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한지예요? 우와, 저는 보기에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구멍이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처음에 해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갖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한지 체험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와서 체험도 하고 같이 추억도 쌓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한지에 그림도 그리고 색칠해서 꾸며볼까요? 예쁜 연필꽂이도 완성! 와, 학교에서 진짜 신나게 놀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다음 학교로 전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 해교의 변신 찾아 전학 간 학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저곳. 아니, 여기도 폐교가 멋지게 변신을 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고창 3인 안전체험관은 1989년에 3인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종합학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3인 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안전체험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그럼 혹시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그 학생들 과 교직원들 통틀어 단체 교육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체험관으로 변신해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복도 모습은 남아있네요. 학교 건물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되게 멋있는데요? 여기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소규모 안전체험관입니다. 1년에 평균 약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가고요. 1회에 30명 이하로 학교에서 오전형, 오후형으로 선택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체험을 해볼 텐데요. 안전벨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VR 영상으로 생생한 체험을 하는군요. 안전벨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셨죠? 네. 안전벨트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 해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VR로 체험해보니까 더 실감나지 않으세요? 안전교육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VR 체험으로 알릴 수 있으니까 더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젠 지진 대피 훈련이다. 머리 이거 하고 한 줄로 이제 밖으로 대피하는 거라고요. 사실 지진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조금 무서워요. 어떤 느낌일지. 어머. 지진이다. 배운 대로 척척 잘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피하자. 야, 가자. 지진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재밌었어요. 수학을 이용해서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소화기 사용도 처음일 텐데 이런 경험이 중요하죠. 직접 소화기를 보고 만지면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니까 못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여기서 해볼 수 있게 돼서 아이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는 배움의 장소. 등하교 할 때 자전거 많이 이용하죠? 네. 자전거 구조부터 교통 표지판까지 쏙쏙 머리에 담아두고요. 생활 안전에선 응급처치도 빠질 수 없는데 배워서 남줄 안전도 꼭꼭 익혀둡니다. 119 구급대원께도 감사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안전을 교육받을 공간들을 만나봅니다. 체험관 앞 운동장은 조각공원인데요.
고창 출신 작가들의 뜻을 모아 조성했다니 찐사랑 느껴지죠? 놀라운 폐교의 변신!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정말 학교가 방치된 게 아니라 체험과 배움의 장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로 놀러오세요! 학생이 떠나가 덩그러니 남은 학교. 쓸모없는 공간이 아닌 배움의 공간으로 변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지금 이곳은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새로운 변신으로 학생을 기다리는 학교를 만나보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